와, 군 상태가? 그쵸, 이거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시몬님 죽는다고 퍼포먼스 한 거지. 와, 아 교수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애들 왜 다 왔어? 나 왜 이렇게 고통받냐, 이 인간? 네, 안녕하세요. 테스트하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률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 그 나는 난다님이 원래 이제 시청자 대전에서 하려고 했던 뉴메타입니다. 바로 반사, 그러니까 무한 반사 겐지 브라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반사하는 그런 브라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방템을 겁나 가는데 그 핵심에는 가시가 보시 있죠. 예. 상대팀에 에이드가 많아야 될 텐데, 와우, 에이드가 정말 풍년이네요. 다행히. 예. 그리고 제 상대는 가렌입니다. 아마도 메이비 하면 정말 감사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렌이 라인을 빠르게 밀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저보다 먼저 할 겁니다. 미니언 7마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 레벨업한다. 내딱 터트릴 수 있겠는데? 오케이, 터트리면 나야 이득이지. 근데 이제 저 친구도 이득이네요. 네. 굉장히 세구나. 어우, 세네. 또 이제 레벨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오케이, 깔끔했어. 어우, 좋았다. 이러면 딜교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좋진 않았어. 저 친구가 딜을 더 많이 넣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딜교를 계속, 그냥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딜교를 한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가 오면 이 친구 위험해진 거죠. 오케이, 죽었어요 지금. 큐만 맞추면, 와, 와, 미니언이 막 소름돋아. 어차피 우리 팀이 지금 미드라든지 뭐 이제 정글이 1킬씩 했기 때문에 한 닭갈이씩 했잖아. 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존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다리우스가 계속 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좋았네. 와, 잠깐만, 잠깐만요. 다리님, 이제 죽어요? 아, 님아. 아, 님 때문에 나 죽게 생겼는데. 사나? 살아버리네. 이걸 사나요? 나만 살면 돼. 저라도 살면 됐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라도 살면 됐어요. 오케이. 저 뺑뺑 돌 때 근데 진짜 붙지 말자. 나 안 붙을 수가 없네. 브라움 특성상 안 붙을 수가 없는데. 와, 왜 이렇게 나한테 싸워?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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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궁 맞아, 궁 맞고 죽을 거 아니야. 아! 와, 다리우스님 실화냐? 와, 솔방울 좀 이용해. 그렇지, 좋아. 땄겠지? 못 딸 리가 있네, 설마? 와, 못 따면 낫는 겐. 아, 그렇지. 아, 이제 내가 심장이 쫄렸네. 와, 진짜. 절대 못 이겨. 이젠 1대1 절대 못 이겨. 다리우스님 또 왔어. 쓸데없이 왔죠?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딜 좀 해봐. 아니, 딜은 안 하고. 한 대만 때려놓게. 한 대만 때려놓게. 알아, 잡아요. 아, 좀 해봐. 저거 뭐냐, 저거. 가시가 봄만 나오면은 할만해. 오케이. 야, 농락 지렸다. 좋았다. 요거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저는 가시 갑옷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탈포를 타고 복귀하면 되겠죠? 깔끔한 복귀다. 나 지금 가만히 있어. 오케이, 땄어. 저거 땄.
뭐? 야, 말파 왜 이렇게 잘 컸어? 오케이. 레진탐? 이걸? 이걸 내가 해낸다.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반에 세집니다. 틈틈이 나오고, 이제 상대팀의 어떤 공격을 무력화시킬 때 제 힘은 발휘되는 거죠. 한낱 라인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캠트리는. 라인전은 어떤 이제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기 전에 그 어떤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 한타를 이상하게 한 한타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따여버렸네. 캐틀릭 배도 않는 파이팅을. 와, 깔끔하게 죽었다. 보이시죠? 제가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이제 그게 다긴 해. 그게 다야. 내가 왔어. 탁! 그렇지. 스턴 넣고, 딜 넣고, 오케이. 좋았어. 닦고. 왔다. 내가 왔다. 슬로우. 슬로우는 딜 넣어요. 딜 넣어. 보호막. 보호막이 아니라. 버프 넣어주고, 막으면서, 땡큐. 와, 이걸 배송해버리나요? 이거지. 이거죠. 드디어 어떤 제 힘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후반 강캐. 탕, 뇌진탕, 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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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무리였네. 자, 이거 또 한타 탑 쪽에서 날 것 같은데. 잘 됐죠, 저야? 잘 됐어, 잘 됐어. 팀원님 버텨! 못 버텨?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텨버리네. 하지만, 케이틀린과 제가 함께라면, 오케이. 막아줄게, 막아줄게. 그렇지, 하나, 둘. 어우, 깔끔해. 좋았어. 복수의 시간이야, 이제. 얘를 잡자. 근데 좀, 가렌이, 템이 잘 나와가지고, 좀 세긴 한데. 그래, 그럼 이 친구부터 잡자. 끄떡 없어. 궁, 뇌진탕, 평타, 평타, 오케이, 깔끔하구요. 아우, 정말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앱, 그 이제, 이 누에였는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매미의 애벌레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땅 속에 살아요. 땅 속이 아니라 뭐 나무에서나, 아무튼 9년 동안 사는데, 그 뒤에 이제 매미가 되면은, 매미가 되면은, 정말 이제 간드러진 목소리 내면서 짝짓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단계에요. 이제 매미가 됐어. 이제 매미가 돼가지고 말파가 세네. 하지만 또다시 오케이. 좋았고. 정말 양호한 버스 아닌가. 아니, 버스가 아니라. 들어와, 들어와. 잘 들어왔다. 야, 진짜 잘 들어왔어. 와, 이 맛이네. 뇌신탕? 뇌신탕? 아가비. 예. 버스 잘 탔습니다.
사실 요즘 버스를 잘 안 타잖아요? 예, 버스를 잘 안 타는데 간만에 버스 탔습니다. 승차감이 아주 좋네요. 거의 목베개급으로다가 이게 지금 거의 버스 승차감급이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사 브라움 한번 해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강한 건 모르겠습니다. 라인전에서부터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브라움 자체가 워낙 팀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좋은 챔프니까 후반에는 할만했어요. 버스 타가지고.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